신나게 계란도 아닌 안계란입니다. 가버린 사랑 불러드립니다. 되셨는데. 오빠야. 네? 근데 옆에 나무가 있는데요. 우리 신랑 아이가? 아, 나 그 촛불로 가게 물어봤지. 아이가 우리 신랑 아이가?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어쩌고 어쩌고. 저 송이 오빠야, 저 현수막 저 하나 읽어주시소. 현수막? 응. 원시가 시작. 어. 네. 읽어봐요. 원씨가 올해가 마지막이다. 장가 좀 가라. 지휘는 둘째를 아들을 놓고 우리 이원식 씨를 오늘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가 여보고 헌데기요. 그렇지. 그래요. 그렇지. 그렇지. 아따가 TV 봤다 이가. 아따 어쩌고 실수는 이래 많이 하노. 많이 오셔서 그런가 보다. 박수 한번 쳐주이소. 근데 뭐 얼른 보면 제가 맞죠? 그렇게 보죠? 그죠?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주부입니다. 예. 아, 그러니까 거기는 몇이신데? 26입니다. 예. 여는 몇이요? 저는 44살 초반입니다. 참, 나 자신 있대. 깜빡소봤다 아이가. 이랬나 참. 아니 근데 뭐 또 우리가 그렇게 봐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큰 결례는 아니에요.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가 좀 드린다고 나오셨구나. 아, 그래요? 도저히 우리 직원들 힘으로는 안 돼가. 안 돼가. 네. 그럼 뭐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십니까? 소개부터. 본인이?
아, 저는 아직 그 반쪽을 못 만났지만 제가 눈이 좀 높은지 몰라도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. 얼굴만 이쁘면 됩니다. 야, 아니고. 그날 못 찾았지. 아니라 진짜 작은 얼굴보다도 마음이 모아야 하느니라. 안 그래요? 그제요? 에이구. 뭐 근데 요새 다 자기 선택이니까 어쨌든 이쁘신 분이 한번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. 거기서 또 협조해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뭐 또 경주에서 또 경사가 나야죠 뭐. 자, 손마씨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